21대 국회는 문을 닫았지만 22대 국회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주요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정식 개원식이 언제 열릴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의 4년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개원식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야가 아직 제대로 된 원구성 협상도 못한 탓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선 본회의 통과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만큼은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욱이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인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벽도 무너질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법사위, 운영위를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오는 것이 합당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집권 여당의 몽리에 발목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1박 2일간 워크숍을 갖고 22대 국회 주요 입법 과제와 야당의 입법 공세를 막기 위한 원내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폐기된 체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결하는 등 강경 드라이브에 시동을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도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임기 시작 48일 만에야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MBN 뉴스 최동희입니다.